영영어 단두 줄로 CRUD가 모두 가능한 게시판을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백엔드의 기초 영상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MVC 패턴에서의 M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엑셀이나 메모장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었을 뿐이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엑셀 표처럼 어느 정도 짜여진 틀 안에서 정해진 정보만 입력하는 것을 관계형 DB, RDB라고 부르고 메모장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처럼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입력하는 DB를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또 같은 분류라도 세부적인 구조, 만든 회사 등에 따라 정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DB라도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은 모두 똑같습니다.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게 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Create, 정보를 생성하고 Read, 정보를 검색하고 Update, 정보를 수정하고 Delete,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CRUD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이 개념만 아셔도 거의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직접 백엔드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베이스의 CRUD를 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백엔드 MV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조코딩.com에 뒤에 보드라고 붙이면 라우터에서는 이 보드를 읽어서 컨트롤러에게 게시판이 왔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모델을 통해 DB 정보를 불러와서 게시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뷰를 통해서 그 게시물에 HTML, CSS 요소를 첨가해 준 뒤에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 전송해 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라우터 컨트롤러 뷰 요 세 부분만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과 DB까지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DB는 관계형 DB인 RDB인데요. RDB는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엑셀 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세로축은 컬럼 혹은 속성이라고 부르고 가로축은 로우 혹은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번 글의 제목은 제목111, 내용은 내용111, 생성은 이때 됐고 업데이트는 이때 됐다. 다 이 글 하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글이 써진다면 이렇게 하나의 줄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엑셀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탭으로 시트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DB에서는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엑셀 파일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이 있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DB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습 예제로 Ruby on Rails를 이용해 게시판을 만들면서 MVC 패턴을 만들어보고 DB와 연결해 CRUD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CRUD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Rails의 기능으로 명령어 단 두 줄로 CRUD가 모두 가능한 게시판을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Rails G Scaffold 하고 Post 타이틀 제목은 String 컨텐츠는 String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CRUD가 모두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Rails DB Migrate 이 명령어만 실행해주면 DB도 생성이 완료돼서 바로 게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 후 주소창에 posts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 생깁니다. 게시판 정도는 명령어 단 두 줄만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어떤 기능인지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이 모두 갖춰진 그룹 아이디에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대시보드로 가서 컨테이너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보들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CRUD로 하고 설명은 안 써도 되고 지역은 서울, 공개 범위는 퍼블릭, 템플릿으로 하고 이건 사용 안함, 그리고 레일즈를 선택하고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생성이 완료되었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는 개발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컨트롤러랑 뷰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명령어 입력창에 Rails G controller
하고 우리는 게시판이니까 board라는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보드하고 띄어쓰기 뒤에 뷰 이름 인덱스를 적어주게 되면 컨트롤러랑 뷰가 한 번에 다 생깁니다. 심지어 라우팅으로 연결까지 다 되죠. 확인해 볼까요? 먼저 컨트롤러는 앱의 컨트롤러스에 여기 보드 컨트롤러 우리가 명령으로 만들어준 컨트롤러가 있고 이전에는 이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쳐줬는데 띄어쓰기 하나 하고 바로 뒤에 인덱스를 붙여주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기 config의 routes.rb 이 파일도 들어가 보면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돌아가고 이 링크를 눌러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레이즈가 잘 실행된 걸 볼 수 있고 라우팅 규칙에 보면 이렇게 get 방식으로 보드의 인덱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대로 이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index.html.erb에 작성된 내용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즉 우리가 아무것도 연결해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라우팅부터 컨트롤러 뷰까지 다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 규칙은 물론 이렇게 작성해도 되지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지난 시간 배운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 페이지에 가서 지난번에 복사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걸 넣고 우리는 get 방식으로 이 뒤에 board라고 들어오면 컨트롤러에 index라는 뷰로 연결시켜주겠습니다. 이 위에 건 필요 없겠죠. 저장해주고 주소창 뒤에 board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MVC 패턴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소창 뒤에 보드라고 넣었을 때 라우터에서 이게 라우터죠? 이 라우터에서 get 방식으로 보드라고 들어왔을 때 보드라는 컨트롤러에 index라는 뷰랑 연결시켜라 라고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트롤러에 가서 컨트롤러에서는 이 보드라는 컨트롤러에 index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따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뷰로 가서 index.html.erb 이 뷰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제 MVC 패턴의 M,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통해 생성하게 됩니다. rails g 컨트롤러가 아니라 모델 띄우고 모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게시글을 담당하는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post로 정해주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M 밑에 models 안에 이 post라는 모델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기도 써있지만 이 db의 migrate 안에 이상한 숫자로 된 어떤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grate 파일이 엑셀 표에서 보면 title, content 이런 것처럼 어떤 컬럼이 들어갈지 여기에 작성해주는 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Active Record Migration 검색해보시면 가이드에 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줄을 복사해서 안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name 대신에 title 그리고 description 대신에 content 라고 적어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RDB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엑셀 표처럼 이런 컬럼들을 정해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미리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4번, 5번 줄을 작성해준 것이 엑셀 표에서는 이렇게 타이틀, 컨텐츠, 컬럼을 추가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t.하고 뒤에 string이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컬럼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링은 자료형이라는 건데 타이틀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 타이틀, 요 컬럼 안에 있는 요런 데이터들이 다 스트링형, 즉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수점이 들어가거나 이런 다른 데이터형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트링이나 텍스트처럼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은 구글에 뭐 Rails5 Migration Data Type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게시물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링의 경우에 25글자 제한이 되어 있고 텍스트는 무제한 글자 그리고 인티저는 숫자 플로트는 소수점 숫자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중 필요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은 스트링형 그리고 컨텐츠는 텍스트로 해서 무제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즈가 좋은 점이 이 t.timestamps라고 하면 이 생성일이랑 수정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ID처럼 한 로우를 구분하는 고유한 어떤 값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고유한 값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도 RDB라면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고유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레일즈에서 편리하게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결국 이 테이블이랑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작성이 완료됐으니 저장 후 명령어에 레일즈 db 한 다음에 땡땡하고 migrate 라고 입력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migration이라는 게 완료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post라는 테이블이 완벽하게 생성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post라는 모델이랑 db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db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crud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c create 부터 해주겠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뷰에 글을 작성하는 어떤 폼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글에 HTML 폼 샘플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두 번째 여기로 가보시면 샘플에서 예시 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출하면 DB에 작성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first name이 아니라 제목으로 해주고 last name 대신에 내용으로 해준 다음에 name의 fname 이거 대신에 title이라는 이름으로 날려주고 여기 lname 대신에 content 라는 이름으로 날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난 CSS 강좌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액션은 어디로 향할지 그 날아가는 위치를 나타내고 메소드는 그 날아가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 액션은 맞춰서 create라고 정해주고 이 메소드는 날아가는 방식인데 get 방식은 주소창에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 날아가는 게 get 방식이고 post 방식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 주소창에 보이지 않고 뭐 내부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써서 날려보면 당연히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에러 내용을 보면 no route match, 라우팅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죠. create라고 날렸는데 우리는 라우팅에 이 보드처럼 이렇게 작성해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request, 요청 정보에 보면 우리가 입력한 타이틀이나 컨텐츠 잘 날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 routes.rb 파일을 열어서 새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post 방식으로 라고 날렸을 때로 보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 후에 뭔가를 또 날려보면 이제는 오류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우팅은 잘 됐고 여기 invalid token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일즈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하니까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CSRF 공격, 사이트 간 위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막는 원리를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DB를 조작하는 어떤 명령어를 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서 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랜덤한 매번 바뀌는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토큰이 일치해야만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요청이 우리 사이트에서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큰을 넣기 위해서 generate token on rails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 글에 이런 방식으로 토큰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복사해서 우리의 폼 태그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토큰을 알아 생성해서 우리 사이트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소에 HTTPS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이건 구름 ID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레일즈는 HTTPS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S 글자를 빼주고 동작을 시키면 제대로 동작합니다. 네, 이제는 뭔가를 넣고 제출을 하면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구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낸 제목과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 이 컨트롤러에서 아무것도 안 넣고 심지어 이 뷰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보안 이슈를 해결했으니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타이틀이랑 컨텐츠 알아온 걸 잡아서 이제 DB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안에 이제 날아온 파라미터를 잡으려면 params 라고 적고 대괄호를 열고 요 안에 title이라고 적으면 날아온 파라미터를 잡는 법입니다. 요걸 잡아서 title에 넣고 마찬가지로 content도 params 하고 요 안에 content를 넣게 되면 변수에 각각 파라미터로 날아온
값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모델을 통해 DB에 넣어주겠습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 모델의 이름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post라고 적게 되면 이게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 DB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create를 할 거기 때문에 create라고 적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줄 title은 title이라고 적고 content는 content라고 적어줍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post는 이제 title과 컨텐츠라는 컬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 여기서 받은 변수를 이 타이틀이란 컬럼에 넣어주고 여기서 받은 컨텐츠를 이 컨텐츠라는 컬럼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여기 1 이런 거 붙여놓읍시다. 네, 그러면 좀 구분이 되죠. 타이틀 1은 여기로 들어가고 컨텐츠 1은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컬럼 이름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redirect to 라고 입력을 하고 인덱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드 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앞선 과정이 끝나고 결국에 보드라는 걸로 돌아와서 다시 인덱스로 가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AA, BBB 넣고 Submit 하면 다시 뭔가 완료되고 보드로 간 걸 볼 수 있죠. 로그를 보면 insert into 하고 뭔가 이렇게 입력됐다 이런 느낌이 들죠.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 RubyGem이라는 게 Ruby on Rails에 사용되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보조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이런 개념이 Rails에만 있는 건 아니고 Node.js에서는 npm, Spring에서는 Maven 이런 것들이 RubyGem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나온 이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로 가서 이 하단에 gem 파일이라는 파일을 열어주고 여기에 아무데나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명령어에 bundle install 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잼 파일에 우리가 기록한 추가 프로그램들이 설치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추가한 요게 추가로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었으니 이 재생을 눌러서 다시 한번 서버를 껐다 켜주시고 사이트로 들어가서 rails/로 들어가 줍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 포스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AAA, BBB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간 데이터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엑스포트 이걸 눌러보시면 쌓인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이렇게 엑셀에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수정 삭제도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SQL 아시는 분들은 SQL 쿼리도 여기서 날려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제 크리에이트를 완료하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폼 화면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제목과 내용 정보를 채워주고 create라는 주소로 보내줬습니다. 즉 얘가 create겠죠. 라우터에서는 얘가 create, post 방식으로 create로 날아왔으니까 보드 컨트롤러에 create라는 액션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 이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create라는 액션으로 들어왔으니 create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수행됩니다. 이때 이 파라미터로 날아온 타이틀과 컨텐츠를 받아서 이 변수에 넣고 그리고 이 모델 이쪽 포스트라는 모델을 불러와서 여기에 .create라는 명령어를 통해 DB에 이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드라는 주소로 가게 함으로써 다시 이 인덱스 화면으로 돌아간 것이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게 공통적인 개념이라 한번 배워두시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일즈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간결하게 표현된 편이어서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니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머지 RUD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 Read, 보는 것을 구현해보겠습니다. 인덱스 화면에 모든 게시물의 정보를 다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골뱅이 posts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 안에 모델 post 를 불러와서 .all을 해줍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델의 모든 것이 선택돼서 이 골뱅이 포스트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지난 로또 예제처럼 골뱅이에 들은 변수를 여기에 붙여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값이 포스트 즉 게시물 여러 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뭉친 것이 여기 들어가서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포스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빼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 Rails each record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가져와서 넣고 Ruby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해주고, 여기에 참고로 는이 들어가면 화면에 표시하겠다 라는 의미고, 얘를 빼면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근데 우리는 user.all은 아니고 post.all로 갖고 왔기 때문에 골뱅이 posts 라는 변수에 얘를 그대로 담았죠. 그러니까 얘를 써주고, 이 end도 루비 코드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싸주면 지우고, 코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여기 골뱅이 포스트 안에는 게시물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each를 통해서 하나씩 뽑아서 이 user라는 변수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end 사이에 여기에 user를 입력하면 user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user면 이상하니까 여기 포스트로 바꾸고 하나씩 찍어보겠습니다. 루비 코드를 표시하게 넣고, 우린 화면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는을 넣고 post.title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post.content라고 하면 이 post라는 데이터가 날라와서 이 post 안에 있는 title을 찍어주고 post 안에 있는 content를 찍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제목과 내용이 잘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하면 또 추가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그러니까 조금 보기 좋게 꾸며주겠습니다. 네, 빠르게 태그도 추가하고 아이디도 추가하고 조금 꾸몄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어느 정도 볼만하죠. 또 입력하면 이제 3번 글도 생기고 이렇게 R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U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이 각 글마다 수정 버튼이 있어서 수정을 누르면 이 제목과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뷰에 각 게시물에 A 태그로 수정하기 라는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href로 edit 이라고 정해서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대신에 이게 몇 번 글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아이디를 담아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게 유일한 번호기 때문에 번호를 통해서 어떤 글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주소와 함께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는 a 태그이기 때문에 뭐 input 이런 input 태그를 입력할 수 없고, 여기 뒤에 물음표하고 변수 이름 뒤에다가 이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로 이 값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에 input하고 name은 title 한 것처럼 여기 name이 아이디고 값이 이것인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라우팅도 get 방식으로 edit이라고 날아오면 보드에 edit 로 이동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똑같이 edit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dit은 이제 수정 화면이니까 수정할 게시물 하나만 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osts가 아니고 post로 고쳐주고, 이 post 모델에서 all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까 배운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는 유일한 값이니까 포스트에서 하나의 글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게시글 레코드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레일즈 파인드 레코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첫 번째 문서에 레일즈 가이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얘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메소드가 함수인데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키,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기본키인데요, 이 .find를 이용해서 게시물 하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복사해서 이 화면에 붙여놓고 find 전달받은 params id로 검색을 해주면 되겠죠. edit은 수정 화면이니까 뷰도 만들어줍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edit.html erb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정 화면을 만들기 위해 여기 인덱스에 있는 이 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create이 아니라 update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글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긴 form 태그라 input 태그를 하나 더 써도 되겠네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name은 id라고 주고 value 값은 이 토큰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온 이 post라는 곳에 .id가 되겠죠. 그리고 type hidden, 이 type hidden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태그인 겁니다. 대신에 이 폼에 감싸 id라는 이름으로 이 값이 전달은 되겠죠. 화면으로 와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수정하기 버튼을 보면 각각의 edit 뒤에 id가 붙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 들어가 보면 edit이라는 곳에 왔죠. 수정하는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태그를 보시면 이 폼 태그 안에
이 토큰 태그도 있고 이렇게 ID라는 숨겨진 태그가 있죠. 숨겨진 태그 안에 밸류의 1이 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써져 있던 제목이나 내용도 같이 보이면 좋겠죠. 이것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전 내용은 여기 포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인풋 태그에 value라는 값으로 주게 되면 이 안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사해서 value에 post.id가 아니라 title을 넣고 여기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value 대신에 content를 넣게 되면 이렇게 수정하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제목과 내용에 이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출을 눌렀을 때 실제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도 라우팅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create 대신에 update를 써주고 보드에 update라는 액션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이 edit 밑에 update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id를 이용해서 post를 찾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찾은 post를 이용해서 이 포스트의 .title 즉 이 포스트의 제목을 우리가 받은 파라미터의 제목으로 교체해주고 마찬가지로 포스트의 콘텐츠를 우리는 파라미터로 받은 콘텐츠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를 .save를 해주면 이 포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포스트를 이 포스트 모델에서 ID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찾은 포스트를 불러와서 이 찾은 포스트의 제목을 파라미터로 받은 제목이랑 교체해주고 그리고 post.content 이 포스트의 내용을 파라미터로 받은 콘텐츠로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를 저장해주면 업데이트가 완료되겠죠. 마찬가지로 redirect to 보드로 해줘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글에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뒤에 수정을 한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 삭제 버튼을 만들어서 CRUD를 완성해보겠습니다. 뷰에서 수정하기 바로 밑에 똑같은 삭제하기 버튼을 만들고 Edit 대신에 Delete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ID를 넘겨주고 라우터에서 edit처럼 이제 A 태그로 가니까 get 방식으로 delete라고 넘겨준 뒤에 보드에 delete라는 뷰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마지막으로 복사해서 edit 대신에 delete라는 액션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포스트에서 ID로 하나의 포스트를 찾은 다음에 그 포스트를 post.destroy라고 하면 이제 이 포스트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보드로 돌아와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후 이 1번 글에 삭제하기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글이 삭제돼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CRUD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완벽하게 REST API라고 표준에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개념을 익히고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트스트랩으로 얼른 꾸며봤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줄 수도 있겠죠.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